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18일. 드디어 기축일 진행할게요. 수요일이고요. 네,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당연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해년 병자월인데 흐름을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병자월이 12월 7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해년은 당연하겠지만 임수의 영향권에 혼자 있고, 그리고 12월 7일부터 이 자수의 흐름은 임수가 10일 정도 있고, 전 이제 이걸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계수의 영향권에 드디어 발을 들입니다. 계수는 지금부터 약 20일 동안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자수 밑에 있는 계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겉에 있는 포장지라고 할수 있어요. 이 지지라고 하는 이 글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글자들, 이 글자들은 포장지처럼 한겹탁 벗겨내면 이렇게 천간 글자들이 항상 숨어 있죠. 이렇게 계수의 영향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보시고 건너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천간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또 임묘지죠. 오늘 축일이기 때문에 임묘지가 되는데, 임묘가 되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기토도 비견으로서 임묘를 하겠지만, 경금도 임묘를 하거든요. 네, 경금은 기토 입장에서, 오늘의 주인공 기토인데, 기토 입장에서 사실 상관이죠. 상관도 임묘를 하고, 뭐가 하나 좀 찜찜하지 않으시나요? 하나 더 있죠. 정화가 있죠. 정화는 바로, 그렇죠. 이 기토 입장에서는 화잖아요. 인성입니다. 그것도 편인입니다. 이 편인과 상관이 오늘 축일에 임묘를 합니다. 임묘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거, 축적되는 거, 그리고 이런 양간 같은 경우에는 임묘니까 지상에 있지 못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가 임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뜻들이 있고요. 이제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관계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병화와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는 바로 딱 눈에 들어오죠. 예, 축도와 마찬가지로 비견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무엇입니까? 인성인데 정인이 되겠죠? 네, 해수와 자수는 재성이 됩니다. 특히 해수는 정재가 될 것이고 자수는 편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적어 놓고 저희가 이제 또 환경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기해년이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해는 당연하겠지만 태지의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자수는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절지가 됩니다. 네. 그럼 기토분들께는 내년 경자년은 절지의 환경도 되겠네요.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묘가 되는 환경이고요. 그럼 오늘의 이 자수부터 해지까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오늘의 환경을 그냥 보게 되면은 태지, 절지, 임묘지, 상당히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가라앉죠. 근데 이것은 음간입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처럼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기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태양이나 임묘지, 태지, 절지, 임묘지가 오게 되면은 본인 쓰임대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정적인 날이고, 또 정적인 날이라는 것은 지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펼칠 수가 있는 날입니다. 또 위에 기둥을 보시면 비견과 정인이 각각 올라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기토분들은 기토분들이에요. 기토가 지금 이렇게 오늘의 축이 되고 오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건 사고하고는 또 역시 또 거리가 멀죠. 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커질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외부에서 이렇게 건드리거나 도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지금 국민들, 그리고 지금 이 운세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 포함한 우리라는 이 인식에서 봤을 때는
일간들 운세를 쭉 보기 전에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딱 봤을 때 뭔가 감추어진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또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정신적인 싸움을 벌이는 어떤 영역들에 대한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묘지로 가는 거니까 또 이제 금에서 또 목으로, 목에서 화로, 화에서 또 이렇게 쭉 흘러가죠. 금수로 또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의 운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건 사고 도발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뭔가 이제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뒤에서 마무리하고 뒤에서 벌어지기 직전에 뭔가를 키우는, 그러니까 씨앗을 키우는 그런 힘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곧 터집니다. 곧 터지는데 이제 이 병자월에서 정축월로 곧 넘어갈 텐데 그거는 아직 한달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정축월 오늘 지금 제가 오늘부터 쓰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서 녹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함부로 올리지는 않을 거라서 좀 종이에 미리 좀 적어두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있게 전달을 드리고 좀더 머리에 와 닿게 전달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에 계속 지금 쓰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방송하려고요. 즉흥적인 방송이 좀 많았고요. 그동안 실시간 방송보다는 아무래도 녹화 위주로 갈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장비는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본인이 리드하기보다는 상황이나 이런 주변에 끌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뭐 갑목이다, 경금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일간별 운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목부터 시작을 하죠. 갑목. 갑목분들께는 오늘 정재가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열심히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오늘 갑목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조바심, 경계해야 됩니다. 조바심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과물 자체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가 있지만 평상심을 지키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갑목분들은 특히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재가 쇠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연장자나 동료들의 도움이 크게 들어옵니다. 네가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또 본인이 사고친 일이 오늘 발생을 할수 있어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본인이 사고를 칠 수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습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상관이 양재 놓인 날인데 본인의 활동성이 더욱 더 활발하게 커지게 되겠습니다. 확장이 됩니다. 본인의 활동성 자체가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조차 뭔가를 끄집어내서 본인의 카테고리 목록별로 쫙 어떤 물건을 정리를 한다거나 대청소, 정리정돈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직장에 나가신 분들은 더 본인의 1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쫙 정리하시고 카테고리 목록 만드시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시게 될 것이고요. 위치와 포지션이나 사회적인 이런 입장에 관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되고 또 창작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 병화분들의 오늘 하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임묘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소화가 오늘 잘안될 수가 있어요. 체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의 도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행동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좀 섭취하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대충대충 과자나 인스턴트로 그냥 때우시게 될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머무르기 때문에 기분마저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건강, 그리고 본인이 뭘 섭취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뭘 먹고 있는 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본인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오늘 촉을 세우셔야 하고요.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겁재가 양재 놓인 날이죠. 주변 사람들이 오늘은 굉장히 처리된 날이에요. 확실히 불안정했던 주변 상황들이 오늘은 대부분 정리가 좀 된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들 자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 분들은 비견이 이제 임묘지에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 굉장히 게으르고요. 또 식당에서는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약속이라든가 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 뭐낮 오후라든가 저녁에 약속, 미팅, 뭐 혹은 주변과 어떤 커뮤니티 일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방들이 지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 분들은 정인이 임묘지에 놓인 날인데요. 계약이나 구매 등에서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또 생각했었던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게 늦어지고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 상황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편인이 양재에 놓인 날인데요. 유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동이 확정이 되거나 혹은 연봉 협상, 또 그런 것도 결정되고 통보가 되는 하루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사람들도 막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동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오늘 소속감을 굉장히 든든하게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일이나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쉬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뭔가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지금 이 운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쥐고 있는 일이나 사업 혹은 이런 소속감 때문에 본인이 대접을 받고 빛나게 되는 날입니다. 아, 어디 다니시죠? 아, 무슨 일 하고 계시구나. 아, 좀 멋진 분이시네요.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계수입니다. 계수분들은 편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요.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센 날이에요. 강한 날이고, 외부에서 도발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도발 때문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수가 또 많아질 수 있는 날이에요. 계수분들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저는 또 다음날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